배틀그라운드 에란겔이라는 맵을 시작할 때 추락한 비행기를 볼 수 있습니다. 아이슬란드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곳이 있다 하여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이 비행기가 형 왜 부서진지 알아요? 떨어지게 추락한 거. 왜 추락한지 알아요? 알아봐야겠다. 왜 추락한지 모르는데 추락한 비행기 쪽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. 인당 3만원의 버스비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. 와, 버스 엄청 많이 흔들린다 이거. 우와. 야, 여기 날씨가 봐봐요 형. 이쪽은 아예 안 보이고 이쪽은 날씨가 좋아요. 와, 여기 그 행성 같아요. 그 인터스텔라에 나온 마스. 진짜 여기 지구가 아닌 것 같아요.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. 아, 다른 나라긴 하네.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아요. 다른 행성. 와, 미쳤다. 흡사 배틀그라운드 에란겔 게임 시작 전에 등장하는 그 비행기, 저기서 인성질 많이 했었는데 막 사자머리 엄청 때리고. 어! 형 배그 하세요 지금? 아, 올라가도 돼요 근데 원래? 내부도 한번 볼게요. 내부는 그냥 싹 다 치운 것 같은데요? 낙서가 많다. 사람들 많이 들어갔나봐요.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1973년 11월 21일 당시는 냉전시대로 북대서양에서 소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자 미군은 아이슬란드에 주둔해 있었습니다. 이 비행기에는 5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고 미군 기지로 향하고 있었죠. 사실 아직 명확한 이유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비행기에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겼고 고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좋진 않았지만 간신히 착륙에 성공했고 비행기는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. 다행히 아무도 죽진 않았죠. 현재는 관광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자료를 찾던 중 약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비행기는 DC-3라는 모델로 한때 6.25 전쟁에 사용됐던 비행기 중 하나였습니다. 뭔가 기분이 살짝 오묘하네요. 그냥 아, 에란겔 왔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찍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. 네? 와, 진짜 경치 끝내줍니다 아주. 완전 눈과 검은색 돌이 환상의 조합을 이뤄서 쿠엔크의 형상을 이뤄내고 있어요. 가볼까? 가봅시다. 우와, 파도가 하나 앞에. 파도 왜 이렇게 세? 진짜 대단해. 여러분 이거 돌 보시면은 이런 돌 하나하나가 전부 다 화산암이고,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깊이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. 깊으면 심성암, 얕으면 화산암이라고 하죠. 그리고 화산암과 심성암도 그 성질에 따라 또 나눌 수 있습니다.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산화규소 비율로 분류를 합니다. 얘네가 많으면 점성이 크고 적으면 점성이 작습니다. 즉, 이산화규소 비율이 높은 녀석들은 점성이 크기 때문에 잘 흐르지 못해 아주 크고 높은 화산을 이룹니다. 반면 비율이 낮은 녀석들은 점성이 작아 잘 흘러내려 용암대지를 이루죠. 주변을 둘러보니 높은 화산이 없기에 점성이 낮은 용암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용암들은 지표면에서 순식간에 식게 되었죠. 따라서 이것들은 대부분이 현무암입니다. 이렇게나 많은 현무암은 오랜 시간 침식작용으로 인해 모래가 됐고 그 모래는 해변을 이루죠. 검은색 해변의 탄생입니다. 야, 근데 와, 씨. 야, 근데 진짜 여러분, 아, 진짜 여기 콘텐츠 촬영하러 오긴 한 건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, 편집은 그냥 한국 가서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보세요. 보세요 여러분. 우와. 여기 노는 같아 이거는. 와, 근데 흙이 완전 검해요. 우와. 야, 진짜, 아, 이거 진짜 딴 세계 같아, 여기는.
진짜 쿠잉크의 색이다. 아유 와. 와 진짜 이뻐. 미쳤어. 아, 이 바다 파도 봐 진짜. 저 끝에서 몰려오는 거 봐. 와. 뭐야 앞에. 자 여기서 조개 주워보기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용암이 갑작스럽게 식으면서 생기는 아름다운 자연현상이 있습니다. 주로 현무암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주상절리입니다. 그럼 옛날에 이게 다 마그마였겠네요? 그치? 따지고 보면? 마그마가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온 거네요. 와 미쳤다 홈. 와 다 주상절리네 몰랐는데.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모양 형성 과정. 아 얘 지구과학 때 공부 넌 했는데 다 까먹었어. 나 지구과학 안 들었어. 이 주상절리는 제주도에도 있습니다. 이곳과 제주도 주상절리의 공통점은 바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. 즉 용암이 물에 닿으며 갑작스럽게 식으면서 생긴 것입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 그림을 통해 이해해봅시다. 용암이 차가운 물에 닿습니다. 겉면이 갑작스럽게 딱딱하게 굳습니다. 왜냐면 용암은 엄청 뜨거우니까요. 내부의 용암들도 식을 텐데 액체에서 고체 상태가 될 때 부피는 줄어듭니다. 그래서 안에서는 작아지려고 주변을 잡아당기지만 겉면은 이미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응력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. 단면이 보통 사각에서 육각형을 이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. 따라서 여러분이 알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